오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뭘 잃어버렸다가 잊어버린 거 말고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뭐 사소한 거는 뭐 요즘에 워낙 물건이 흔하니까 잊어버렸으면 뭐 그냥 또 사지 뭐 이럴 수 있는데요. 좀 중요한 물건은 일단 어떻습니까? 굉장히 속이 상하죠. 이걸 왜 잃어버렸을까? 작년 제가 이제 휴가 가서 공항에서 LA 공항에서 전화를 잃어버렸어요. 요즘엔 다 전화로 하잖아요. 그래서 다 뭐 여행 정보, 뭐 또 이 비행기 체크인해야 되는 것까지 다 있는데, 아니 잘 챙겨왔는데 분명히 이제 딱 내리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전화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아무튼 극적으로 찾았어요. 그 이제 셔틀 버스 안에다가 제가 놓고 내린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막 달려가서 누구한테 부탁을 해서 또 렌트카까지 갔다가 뭐 겨우겨우 또 그 드라이버를 만나서 어떻게 찾았어요. 휴. 네. 그 뭐 짧은 시간이지만 사실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이지만 가슴 졸이고. 처음에는 포기할까? 그냥 갈까? 뭐 비행기 시간도 있고, 어차피 비행기는 놓쳤어요. 그 다음 비행기를 탔는데, 요즘에 전화에 워낙 많은 게 들어있다 보니까, 일단 뭐 전화도 아까운 것도 있지만, 이제 그 정보나 이런 걸 다 이제 복구하고 이런 게 너무 좀 이제 골치 아픈 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얼른 가서 거기 있는 사람한테 막,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제발 좀 라이드 좀 달라고 해가지고 아무튼 찾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짧은 시간이지만 그 놀랬다가 다시 찾는 그 기쁨을 잠깐 맛보게 됐는데요. 자, 요즘에 뭐 이런 좀 중요한 물건이긴 하죠. 요즘에 이 전화가 워낙 뭐 값어치도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또 이제 거기에 워낙 좀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여러분이 사실 이제 아이들 잃어버리는 거는 정말 어린,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는, 어린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에게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뭐 공원 같은 데 갔다가 아이들이 뭐 가끔 그렇잖아요. 이제 잊어버려서 막 방송 나오죠. 예. 이제 그동안은 아주 그냥 지옥입니다. 정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여러분. 자, 그러한 그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체험이 사실 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누가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15장에 나오는 그 장 전체가 잃어버렸던 걸 찾는 것에 대한 그러한 비유입니다. 동전을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 또 잃은 양을 찾는 목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탕자의 비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는 아버지의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오늘 10절 말씀은 이 비유가 뭐에, 비유가 아니라 실제 스토리가 뭐에 관한 것이 또 이 뭐 누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미션 스테이먼트, 소위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중요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는 지금 이 스토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디테일한 것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간략간략하게 나와 있는 이제 그러한 스토리인데, 뭐 사실 사과요는 좀 유명한, 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주일학교 때부터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름이죠. 뭐 이름도 좀 독특하긴 하지만 어쨌든 자, 그 삭개오를 부르시는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면서 그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 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자,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여리고라는 도성이 나오는데, 여리고라는 이 시는 굉장히 좀 흥미로운 도시입니다.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오래됐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 그만큼 살기가 좋다는 얘기도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좋은,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여기다가 도시를 건설하고 살면 되겠다라고 싶은 곳이니까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할 말이 사실은 많은데요. 이 여리고라는 시 자체가 향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여기가 뭐라 그럴까요? 예, 풍부한 곳이기도 하고 부자들이 또 많이 모여 사는 곳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통의 요지예요. 여기가 남북 뭐 동서 이렇게 여러 길이 교차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길 왜 지나가시냐 하면 예수님으로서는 마지막 길입니다. 어디로 올라가시는? 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고 결국 올라가셔서는 십자가를 지시는 마지막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한 뭐 18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지리도 되게 재밌어요. 여리고는 해발로 따지면 마이너스 258미터입니다. 굉장히 거의 제일 낮은 곳에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아직 기록이 많아요. 여리고 성은. 뭐 제일 오래되기도 하고 제일 낮기도 하고. 그러니까 해수면에서 255미터. 네, 255미터 정도로 내려가 있는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높습니다. 해발 760m예요. 그러니까 대략 잡아도 여러분 어딥니까?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m로 올라가야 돼요. 18마일. 엄청 경사가지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다른 그 비유에 나오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제 그런 비유가 나오죠. 이제 그런 실제로 사건도 종종 벌어지는. 어쨌든 자, 그 곳에 있는데 예수님이 보통 사역을 하고 사셨던 갈릴리에서 보면은 예루살렘까지 이제 순례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거든요. 뭐 유월절 지금도 이제 유월절 가까이 큰 명절이니까 우리는 명절이 되면 고향을 내려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입니다. 명절 때는 서울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사실 갈릴리에서부터 오면은 요단강을 두 번을 건너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중간에 이 사마리아 땅을 안 밟으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이렇게 한번 건너고 또 다시 또 한번 건너서 한 6마일 떨어져 있는 데가 지금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 그러한 여정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되면서 이 삭개오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아까 교통의 요지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살고 있었던 여리고는 로마의 세관이 있던 곳입니다. 세관. 세관이 뭡니까? 요즘에는 항구나 공항이나 이런 데 물건이 들어오고 사람이 들어오고 하는 이런 곳에 세관이라는 게 있죠. 요즘에도 다. 자, 그 똑같습니다. 과거에도. 그래서 이 여리고에 사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지금 이 오늘 스토리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기 지금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영어에만 해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2절 넘어오면서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 다음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이렇게 바로 넘어가는데 영어에는 무슨 말이 나오냐면 behold, 헬라어로는 이두라는 말이 나와요. look, 보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하시다가 주목! 이러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기록하다가 자 여기 삭개오라는 사람을 봐라 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리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 점령하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생각하시면 여러분 뭐 정확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탈에 가잖아요. 세금도 또 뭐 좋은 자원도 뭐 사람도 모든 이 자원이라고 하는 건 다 이제 착취하고 탈취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히 여러분 짐작할 만 하죠. 일제에 부역하고 일제를 위해서 뭐 세금을 걷거나 물건을 수탈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아직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제 매국노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한번 찍히면은 쉽지 않죠 인생이. 그래서 하물며 자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이 삭개오라는 근데 이제 세리장이에요 여러분. 세무서장 요즘으로 말하면 낮은 세무관리가 아니라 세무서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꽤
예, 대단한 사람이겠죠. 어쨌든 나름대로는 그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이 사람을 기술하는데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당연히 부자겠죠, 보통은. 예. 자, 그래서 세리라는 사람은 사실요, 그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멸시를 했는지, 당연히 이제 민족의 배신자요, 또 공인된 도둑이요, 공공의 적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리하고 잘 지낼까요, 안 지낼까요? 예. 아니요. 잘 지내기는 커녕, 어떡합니까? 지나가면 욕을 하는 왕따 중에 왕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세리는 성전이나 회당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 못 합니다. 법정에도 못 씁니다. 예, 저런 소위 죄인들이 증언하는 거 믿을 수 없다. 법정에도 설 수 없어요. 이런 권리를 다 뭐 행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세리는 세리라는 사람 성경이 종종 나오는데요. 마태도 레위라고 일컬어지는 세리였고요. 지금 이 삭개오도 세리장인데, 자, 이 사람들은 뭘 위해서 사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내가 세리하면 사람들이 날 미워할까다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예. 자, 그러니까 다른 뭐 종교적인 삶, 사회적인 인정, 친구 다 포기해야 되는 거죠. 다 가질 수 없어요. 뭘, 근데 뭘 선택한 사람들일까요? 돈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에 대해서 아이 뭐 별로 생각이 많지 않은데요. 사실요,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통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뭡니까, 지금? 예, 단연코 돈이죠. 예. 지금도 아마 뭐 다른 거 좀 포기하면서 돈 줄게 이렇게 살아볼래 하면 아마 주술걸요, 사람들?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뭐 좀 욕남 먹어도 돼. 돈이 있으면 되지. 내 인생에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는 돈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아닙니까? 자, 그런 점에서 이 세리가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불행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꼬여가는 것은 내가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멸시하고 내 인생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여튼 돈에다가 모든 걸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요. 세무서장까지 됐잖아요, 삭개오가.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삭개오가 행복했을까요? 네, 행복했을 리가 없죠. 그게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이게 있으면 내 인생이 뭔가 행복해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뭐 꿈이야, 어떤 사람은. 아, 그게 꿈이야. 부자가 되는 게 꿈이야. 부자가 되는 게 어쨌든 뭐, 네. 그렇게까지 간절히 원했는데 그걸 얻고 나니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사람들한테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고 뭐 그렇게 하는 게 결코 즐겁지 않아요. 예, 물론 뭐 익숙해졌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살아가면서 익숙해졌겠죠. 뭐 욕먹는 거 당연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경멸하고 멸시해드렸겠죠. 그렇지만 인생의 딜레마는 항상 있는 법입니다. 그게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하루는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고, 아마 평소에도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겠죠. 예,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 이분이 참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아주시고 이러한 아주 스승으로서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뭐 예수님께 와도 뭐 비교가 안 돼, 뭐 사람들이 뭐 이런 소문들을 아마 들었을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습니다. 마침 이제 그날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러한 아마 순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요? 키가 작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얼마나 작아 여기 작다고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예. 어쨌든 키가 작았어요. 그런데 항상 소위 예수님은 일단 그 당시에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구경하려고 뭐 심지어는 만지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삭개오도 한번 좀 비집고 들어가서 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비켜줄까요? 안 비켜줄까요? 예, 있어도 막고 싶죠. 사실 이런 사람 오면은 예, 이 공공에 저기 옆에 나타났는데 뭐 비켜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안 비켜주죠.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자꾸 사람들은 많고 자기 키는 자꾸 사람들은 많으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잘못하고 예수님 다 지나가시겠어. 지나가셔도 뭐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조금 앞으로 달려가서 어디로 가요?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번역했었는데 어쨌든 돌감람나무라는 데를 올라갔습니다. 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이 세리장이면 그래도요 뭐 추정이지만 최소한 나이 40은 넘었을 거고요. 예, 자 이렇게 된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이야 뭐 나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재미로 그러지만 이 어른이 이런 데 올라가지 않거든요 잘.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보고 싶었으면 예수님을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라는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결국 겨우 이제 예수님을 보게 됐어요. 자 근데 이제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바로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조금 앞으로 가서 올라갔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보였나요? 예수님이 딱 지나가시다가 딱 눈을 들어서 누구하고 마주십니까? 네, 삭개오하고 딱 마주쳤어요. 그렇게 하고 뭐라고 합니까?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삭개오야 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뭐 거의 누군 말 맞다나 거의 나무에서 떨어질 뻔했겠죠.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한 번 본 적도 없는데 여태까지. 자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맨 마지막 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했는데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나름 노력을 했죠. 또 장애가 있고 사람들을 비켜주지도 않지만 어쨌든 나무에까지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이 있었지만 우리는 때때로 우리 인생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나는 행복해지고 싶고 뭔가 꿈을 이루고 싶고 해서 뭐 나름 여러분이 노력하고 성취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에서 뭔가. 그런데 진짜 절망은 누가 얘기하듯이 성취를 못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하지만 진짜 절망은 언제 옵니까? 성취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싶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뭐 잠 안 자고 뭐 안 먹고 뭐 노력해가지고 이게 인생의 목표구나 하고 갔는데 가보니까 별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야? 고작 내가 이걸 위해서 살아왔어? 그게 진짜 절망이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한 이 삭개오가 나름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무에까지 올라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기 이전에 먼저 그를 알고 계셨던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계속해서 사실은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 아까 서론에서 잃은 자를 찾아오는 그런 주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됐어요? 처음엔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막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러한 이 거짓말에 속아서 따먹긴 했는데 따먹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죠.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 두려움 이런 게 찾아와서 숨었다 그랬어요. 자, 그때 누가 찾습니까? 하나님이 찾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을 찾을 수조차도 없을 만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죄악의 결과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건 별로 어떤 면에서는 유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다지. 그만큼 많이 망가졌어요 인류는. 타락이란 건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쳤어요. 우리가 다 눈 멀고 벌거벗고 뭐 완전히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지 않으면 우리는 찾을 수 없는 그러한 불쌍하고 가련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물론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여러 가지 고통스럽고 어렵고 풀리지 않는 그런 딜레마 같은 이슈들이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래서 뭐 이 자리에도 아마 그래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여러분 삶 속에 내 인생의 이 대답이, 해답이 뭘까라고 열심히 찾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찾기 전에 먼저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까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죠. 너무 잘 아는 인물인데, 야곱이 뭐에, 소위 뭐에 꽂혀 있었습니까? 자기가 둘째로 태어났다는 이 철천지한 그 간발의 차로 쌍둥이인데 에서 자기 형이 먼저 태어나고 자기가 두 번째로 태어났다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아버지의 축복 두 배로 받는 거거든요. 원래 장자는 얼마나 아쉽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야곱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엔 뭡니까? 얻어냈습니다. 얻어냈어요. 뭐 거짓말하고 속이고 해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에서 결국 얻어냈어요. 근데 문제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죠? 거기까지는 계획이 잘 맞아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뒷감당을 못해요.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형이 너무 화가 나서 이제 죽이려고 그래요. 그거 다 받았으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형한테 죽임을 당하면 끝장이잖아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그게 베델입니다. 야곱의 딜레마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일면 얻기는 얻었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얻어보니까 행복한가요? 즐거운가요? 아니요. 이게 인생의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계산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그것만 있으면 인생 행복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또 다른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괴롭히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또 누구한테 뭐라고 하소연이라도 하겠냐고요. 예? 왜? 다 자기가 꾸민 일인데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형 속이고 버린 일인데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한 부끄럽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야곱은 전혀 우리가 봐도 그럴 만하지 못합니다. 그런 자격도 없고요. 그런 공로도 없고요.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와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사다리가 내려오고 나중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사다리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게 바로 나다. 예수님 그러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이 잃어버린 자, 절망에 빠진 자, 어떻게 할 수 없는 인생들 찾아오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는 의식을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뭐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뭐 말씀 듣고 그러고 가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 자리가 뭐 하는 자리입니까?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딜레마가 있습니까? 풀리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도저히 풀려야 풀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이 시간 대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잃은 양을 찾으러 오신 분이에요. 지금 여기 내가 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또 다른 여인이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온 그 여자도 대단한 여자죠. 사실 예. 다섯 번 결혼하고 실패했던 여자고 대낮에 물길러 나오는 아무도 안 나오는 그때 예수님은 근데 그 여자를 만나러 가시는 오늘 똑같은 표현이 나와요. 이게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뭐라고 해요? I must.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있습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must입니다. It is necessary. 이게 필요하다. 헬라어의 day라는 그런 동사인데요. 바로 그거예요. 필연. 그래서 종종
신적인 필연이다.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뭐가 필요해서 뭐가 필요해서 여러분 하나님 부족한 거 없으신 분인데 예수님 부족한 거 없으신 분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고 왜 삭개오를 찾아오셨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서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제가 아까 잠깐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름 계획이 있고 생각이 있고 뭐 이래가지고 해보잖아요. 인생을 살아보잖아요. 야심차게 꿈을 한번 잃어버리라. 한번 행복을 쟁취해보리라. 자 이렇게 하는데 결국 가다가 우리가 느끼는 딜레마는 뭐냐면 결국 나는 잃어버린 자구나.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분이 계십니까? 어디로 사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내 인생은? 인생을 잃어버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인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삭개오야 어서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자, 이렇게 삭개오의 모든 인생과 고민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그를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자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뭐니까? 많은 걸 이미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은 이미 아담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또 뭘 했는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의 필요에서 물론 여기 오셨을 수도 있고요. 뭔가 여러분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무언가 문제를 껴안고 여기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모든 것 이전에 여러분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의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한 영혼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주시는데 이걸 뭐 목자와 양의 비유로 얘기하면 뭡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자, 그게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이유예요. 자, 제가 오늘 처음에 뭐라고 했어요? 여리고를 지나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신다고 일주일 후면? 예,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왜? 왜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능과 보좌 위에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우리 같은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더더군다나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치시고 죽으셔야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의 모든 죄와 저희들의 모든 딜레마와 같은 그 모든 질병과 죽음까지도 주님이 대신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써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잃은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서 다시 그 부모 품에 안기는 잠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던 아이들과 같이 자, 그 얼마나 기쁨과 감격입니까, 여러분? 여기 5절에, 아, 6절이죠. 여기,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나무에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나, 이렇게 나와요. 이 즐거워한다, 이 말이요. 15장에, 아까 그 잃어버렸던 양, 잃어버렸던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거기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겠느냐라는 그 기쁨이 나와요. 하나님의 기쁨. 자, 그거 같은 표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너무 기쁘고 99마리 양보다도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더 기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모를 잃어버리고 헤매던 고아 같이 우리가 인생을 방황하던 살다가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우리는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 여기구나 내가 원래 돌아가야 될 품이 여기구나
그러한 참다운 평강과 안식을 맛봅니다. 그게 예수님의 초대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안식은 주님 품 안에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일찍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죠. My heart was restless. 내 마음은 쉼이 없었습니다. 안식이 없어요. 어디 가도. 뭐 공부를 해봐도 뭐 쾌락을 해서 뭐 사상자까지 나와봐도 뭐 즐거움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품 안에 들어갈 때 참다운 안식이 주어지는 겁니다. 아 여기구나. 내 영혼이 정말 쉼을 얻을 곳은 바로 주님 품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게 바로 이 삭개오도 주님을 영접하며 누리게 되는 기쁨이었습니다. 자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죠. 아니 어떻게 스승이 돼가지고 랍비가 돼가지고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공공의 저 죄인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상종을 안 하는데 아니 선생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저런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뭐 그 문제는 오늘 차치하고요. 자 예수님이 들어가서 삭개오와 함께 먹고 마시는데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와 지금 통 큰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속여 빼앗은 일, 뭐 토색한 일 이렇게 나오는데요. 토색한 일이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보통은 율법에서는요. 남의 것을 이렇게 잘못 훔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5분의 1만 더해주면 됩니다. 원래 뭐 100불 훔쳤다. 그럼 20불 더해서 120불 원래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100불 내가 만약에 누구 거를 훔쳐거나 토색해 잘못 취했으면 400불을 갚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토록 자기가 소위 우리나라에서는 뭐예요? 피 같은 돈이잖아요. 피 같은 돈. 예? 그 모든 거 다 포기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싶은 사회적인 종교적인 모든 거 다 포기하면서 모았던 그 피 같은 재산을 반을 뚝 떼어서 가난한 사람 주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있으면 네 배를 갚겠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자, 순서적으로 혹시라도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예수님이 삭개오가 지금 이렇게 내 절반 재산을 가난한 사람 주고 이렇게 네 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소리를 했기 때문에 아 그래? 그럼 이제 넌 구원받을 만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선후 관계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삭개오가 그렇게 헌신하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순서는 정반대예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해답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돈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평생 모아놨던 그 재산 뚝 반 잘라서 얼마든지 가난한 자에게 줘도 괜찮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큰일 날 일이겠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왜? 가치가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재산이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이제 주님을 만났으니까 이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삶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행하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순서가 명확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내 인생의 어떤 중요한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것이 내 재산의 절반이라고 아니 내 인생 전체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러한 헌신이 뒤따라올 수 있는 것은 찾았기 때문이에요. 뭘? 예수님을 찾았고 자기 잃어버렸던 인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꺼이
재산이든 시간이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여러분이 기꺼이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여러분. 한때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는 인생을 회복하고 삶의 방향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이 주님의 부르심, 삭개오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삽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정결하다, 순전하다, 의로운 자 이런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참 세리장으로 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예, 뭐 정결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자? 웃기고 있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지어준 뭐 부모이겠지만 아마도 자, 부모 입장에서는 삭개오가 태어났을 때 뭐예요? 정결하고 의롭고 순전한 자로 살아라 그런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어쨌든 이 사람이 완전히 잃어버린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돼서 정말 그 이름대로 어때요? 이제 정말 정결하고 순전하고 의로운 자로 살아갑니다. 이 교회사의 기록을 보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에 의하면 이 삭개오는 나중에 가이사랴 교회의 감독이라는 게 옛날 목사, 저 같은 목사 같은 직분이에요. 자,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 이 부르심에 응답해서 여러분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참다운 길을 제시하고 가르쳐주고 또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 가운데 방황하던 저희들 길을 잃어버리고 가치를 잃어버리고 자신을 잃어버렸던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었지만 이 불쌍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그가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저희들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는 주님 품 안에서 참다운 길과 진리와 생명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